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지 저희가 한 두 달 정도가 됐는데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지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계신가요? 혹시 예배가 이제는 조금 너무나도 편한 것이 되어서 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예배 드렸었다가 이제는 슬슬 잠 옷 차림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좀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예배가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민낯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한번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장소와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시간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일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의 모습만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온
믿음의 가운데 그 믿음을 정말 굳건한 믿음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성경책 찾으시고 함께 말씀 읽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 모의고사 치는 날이었는데 저 살다 집에서 모의고사 치라고 시험지 나눠주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만큼 이 시기가 지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중에서는 그 모의고사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각자 또 새롭게 적응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정말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예배 영상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한결이가 우리 고3 선배님들을 위해서 응원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저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듣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잊어버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 만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로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그냥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어요. 좀 더 심각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하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함에도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신 분에 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 것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간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스스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라가 누구일까요?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지난주에 제가 답을 안 기다렸더니 또 서운하다고 자기 알고 있었는데 서운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번 기다려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사라 개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드러난 은혜와 믿음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아주 큰 인생의 결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75세까지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불임 부부였던 거예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더라 하는 일들은 아마 다 했겠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좋은 것도 다 먹어봤겠죠. 하지만 소용이 없이 7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된다고 치더라도 그게 되려면 우선 아들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께 사신 그 약속만 붙들고 어쨌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 부부에게 금방 아기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중에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 중에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이 초조해지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괜찮은 게 당장 아기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는 거였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갖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조바심이 날만한 거예요. 85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점점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길만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본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100% 옳은 결정을 하거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 그래도 찍으면 8개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거의 한 2개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곤란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외부의 영향이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들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는지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사실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삶에 아무런 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 플러스 될 만한 것보다 마이너스 될 만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본다면 플러스 점수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행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자를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장 베스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 9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사라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정말 생겼어요. 임신하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확률이 100%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약속에 관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가 좀 안 좋아서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누워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아프지 않다, 다 끝나간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하는 약속이 대부분 다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보통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거절당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건 이미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절과 2절 이 두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그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착오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무려 25년이나 걸린 거죠.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는 기쁘다의 오타가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뜻은 믿음성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주님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분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물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라와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으로만 믿었더니 저절로 그냥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행동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흔들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그것이 아닌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자칫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계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지금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았던 거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알맞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떤 친구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비전 트립을 못 가서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아,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바르게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임원 차준원. 저는 2016년도 회장이었던 김두리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번 주에 공지했다시피 이번 주가 이제 추첨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상품이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이번에는 피자 두 개, 치킨 두 개, 그리고 백다방 하나? 그리고 꽝이 한 개 더 생겼다 해요. 역시 듣던 대로 피자는 도미노 피자라 그러고 치킨은 BBQ라 해서 진짜 퀄리티는 청소년부가 제일 높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못 따라가죠? 네. 네, 오늘은 마지막 추첨을 하는 날이라 특별히 정말 정말 특별한 세 분을 모셔서 같이 추첨을 해본다 해요. 한번 그분들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일교 유년부 박신준 전도사입니다. 자, 뭘 하면 되나요? 네, 이제 이거를 뽑으셔서 네. 내 친구 몇 장을 뽑죠? 한 장이. 한 장. 네, 뽑았어요. 누구냐면요, 박초희. 보이시나요? 박초희. 이제 그러면 이제 상품을 뽑아주시죠. 아, 긴장되네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돌려주세요. 주사위. 오! 초희 학생에게는 BHC인가요? 교촌인가요? 뭐죠? BBQ요. 아, BBQ요? 프라이드인가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네, 한 마리. 콜라까지. 콜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빨리 하나씩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추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이효진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저도 이거 돌려놔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게스트 송주환 강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구 맡고 있는 송주환 강도사입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잘 뽑은 것 같네요. 이번에 올라간 친구가 뽑혔는데 초등부에서 올라간 친구 강시아 친구가 뽑혔습니다. 돌려 주사위. 우와. 시아 친구 피자를 드리는 거죠? 네. 맛있는 걸로 주세요. 아, 보장합니다. 맛은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인증샷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청소년부가 아니죠. 네, 다음 주부터는 더 새롭고 재밌는 이벤트로 돌아온다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